네, 오늘 연승 싸움의 승자는 SKT였습니다. 승리의 주역 페이커 선수, 칸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승의 연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머 2라운드 정말 신항 중인데요. 페이커 선수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네, 이제 슬슬 서부 팀들과 만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첫 경기 서부 팀들과의 첫 경기 2대0으로 이겨서 앞으로도 자신감 얻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강팀과의 연전을 앞두고 있는데 출발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젠지가 워낙 상승세라 경계가 많이 됐을 듯해요. 칸 선수 전략이 어땠나요, 오늘 SKT에? 일단 전략보다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오늘 경기가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 2대0으로 이기게 되면서 좀 더 상위권 진출에 좋은 가능성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네, 승리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1, 2세트 페이커 선수의 니코가 봉인 해제가 됐습니다. 리라 이후에 정말 오랜만인데요. 리라 포함하면 오늘까지 6전 전승. 와, 요즘에도 니코 풀리면 좀 바로 가져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젠지 스타일에 맞춰서 저희가 픽밴을 조금 변화를 시켰고요. 네, 근데 니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승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니코 궁이 너무 까다롭다 얘기하시는데 페이커 선수는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좀 쉽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궁극기가 좀 굉장히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역시 적중률이 엄청났던 만개였습니다. 요즘 뭐 새채 만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1세트 마지막 만개가 정말 환상적이었죠.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이때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어요. 판단이 어땠나요? 자, 이렇게 네, 앞경기. 네, 이거 원래 억제기를 밀려고 했는데 제가 네, 이 다음에 상대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궁극기 썼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가 말씀하셨던 정말 궁극기의 활용이 좋았고요. 좀 칸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렇게 페이커 선수의 깜짝 플레이도 환상적이었지만 팀원들의 호응도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런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는 SKT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팀 선수들이 다 같이 경력도 좀 되기도 했고 커리어도 되게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게임 보는 눈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가 되게 각 한타각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호응도 할 수 있게끔 평소에 되게 연습해서 많이 잡아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호흡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2세트 칸 선수의 피오라 픽. 와, 정말 박수가 터져 나올 정도로 자신감 가득했던 픽이었는데 탑 구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옛날부터 되게 많이 해왔던 챔피언이기도 하고 좀 제가 피오라를 하는 것도 즐겨하고 반대로 제가 카밀 대 피오라 하는 것도 되게 즐겨하기 때문에 좀 뽑는 데 있어서 되게 거리낌 없이 뽑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2세트 무빙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탑에서의 슈퍼플레이 만나보시죠. 상대 움직임이 좀 수상했나요? 이때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 보니까 세주안이 주변에 무조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게임도 됐었어요. 정말 침착하게 풀어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일단 상대가 올 수 있다고 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떤 스킬을 아껴놔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두면은 상대가 왔을 때도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칸 선수의 멋진 플레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사실 SKT의 리신 미러전 이후에 요즘 다른 팀들 사이에서도 좀 유행이에요. 그렇게 손을 푸는 게. 오늘도 좀 1대1 하셨는지 들어볼게요, 페이커 선수. 네, 오늘도 1대1을 하긴 했는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챔피언은 비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챔피언으로 했는지 좀 궁금해지지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경기가 그리핀이에요. 오늘 연패를 깨고 돌아갔습니다. 자, 페이커 선수 각오 들어볼게요. 네, 그리핀전 저희가 1라운드 때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2라운드 때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목표가 2라운드 전승이기 때문에 목표에 맞춰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칸 선수도 각오 들어볼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어쨌든 젠지하고 담원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한 팀인 젠지를 꺾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팀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담감이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력보다 좀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이제 다음 경기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T의 연승 행진 계속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 칸 선수 함께했습니다.